안녕하세요. 연우리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입문제 3000제 플러스 150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6번이네요. 한 1000번 좀 넘어가면은 화해를 공개할 겁니다. 아래한 걸로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Best 이거 번역하라는 거죠. 영작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겉보기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상황이 띵스예요, 띵스. 그 상황이 겉으로 보이는 거 보호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의 보호도 또 빠졌죠? 그게 더띵 위치가 딱 들어가는 거죠. 더띵 위치 또는 더띵스 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항상 그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겉보기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게 답이죠. 왓은 아의 보호와 심의 보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선행사 포함의 관계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럴 때왓 대신에 as를 써도 같은 뜻이 돼요. as는 모습이잖아요. as는 두번 쓰는 거예요. 모습, the way로 써도 돼요. 또뭐 as를 두번 쓰는 거 모습이죠. as가 양태라고 하는 거 모습, 그것들의 모습. 그 모습은 항상 아니다. 이런 거죠. 자, 핵심 문법. 보호 관계사 what과 as의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좀뭐 이게 긴데, 그래도 참고 보세요. 길어도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우선, 보호 관계사 what과 as의 상호 교환성에 우선 that를 제외한 보호 관계사예요. She is perfect accountant. 완벽한 회계사다. 회계원이다. 아, 그녀의 전임자는 아니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워서 여기 보호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없는 거죠? 아, 여긴 선행사가 있네요. 요게 요 뒤에 보호로 쓰이는 거죠. 근데 who를 쓰면 안 되고 which를 써야 돼요, 관계사는. 왜냐면 이거는 사람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 자격 성질이나 속성을 나타낼 때는 관계사는 which를 쓰는 거예요. 어수의 보호로 쓰이기 때문에 보호관계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격관계사, 무슨 관계사 그러잖아. 목적격 관계사, 보호격 관계사 그럴 순 없어. 그냥 보호관계사 그러는 거예요. This is not the type of modern house which my own is. 내 집은 그렇지 않은 바로 현대식, 내 집이 그런데, 그런 현대식 집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That을 포함한 경우, 자, 이제 that까지 쓰면은 John is not the man. That도 원래 있는데 싸워서 위치하고 싸워서 위치가 이기면 위치가 쓰이고 that가 이기면 that가 쓰고 빡치게 하면 아무것도 안 쓰면 되는 거죠. 당연히 who를 써야 되고 위치는 안 되겠죠. that나 재료 관계사도 사용할 수 있죠. She is not the 뛰어난 댄서. 그 여자는 전에는 뛰어난 댄서였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훈못 쓰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어떤 모습 자격이니까 뛰어난 댄서라는 거는 어떤 능력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데트가 쓰일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고 드물게는 뭘쓸 수도 있겠죠. 우치도 쓸수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은 재료 관계사나 데트를 쓰는 게 많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는 더 이상 그 게으른 사람, 그가 과거에 그랬던 그런 게으른 사람은 더 이상 아니다. I saw a very different side of 그 남자의 상이한 면을 봤다는 거죠. Fiery, 열렬한 웅변가. He is, 대중 앞에서 그는 그런데 관계사 안 쓰는 거 많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엄마도 벌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장남들도, 큰애들도 상당 임금을 벌고 있어서 위드금은이죠. 아버지는 사람 지금 가족관계에 관사 안 붙이고 그냥 further 이렇게 쓰고 있어. It's seldom the dominant figure가 아니다. He still was. 세기 초에 그가 그랬던 그런 압도적인 우월적인 자격은 그런 모습은 거의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댓글 또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비제한 용법 콤마가 있다는 거죠. 비제한 용법은 별거에 콤마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콤마 있잖아요. 콤마 있으면 이렇게 관계 사이를 놓고 위치를 만들었죠. 위치가 여기로 이동해 오는 거죠. 위치가 이동해 오는 거죠. 본시 콤마가 있으면 반쯤은 데트로 이미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트가 필요 없어요. 콤마로 연결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데트가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싸워서 이길 일도 없고, 싸워서 죽을 일도 없어요. 원래 위치만 그냥 쓰이는 거예요. 데트나 재료 관계자는 쓸수 없고, 위치 쓸수 없고, 위치를 사용해야 하고, 자격이니까 후는 당연히 쓸수 있는 거죠. He is a teetotaler. 완전 금주주자를 teetotaler 그래요. 그는 완전 금주주자인데 난 아니다. 이런 거죠. This is a powerful car. 맨 마지막 차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거죠. 애나는 채식주의자인데 우리 집안의 다른 누구도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왓과 에서의 상호교환성. He is the man that he had. 보호관계에서 데드 쓰였죠. 근데 또 내려가야 되네요. 그런데 왓과 에서의 상호교환성이죠. 나중에는 the way와의 상호교환성도 배우는데 지금은 왓과 에서의 상호교환성을 해보죠. 그는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다. 과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랬던 것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he was the man that을 was로 융합시킨 거죠. 융합시킨 선행사 포함의 보호관계사인 거죠. 근데 as는 양쪽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또그 모습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항상 그랬던 그 모습이었다. 이런 거죠. This is the way it should be도 써도 되고, what it should be도 돼요. 이것은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이다. 에서는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역시 마찬가지죠. He wanted to believe that everything was exactly the way it had been. 써도 마찬가지인데, 에서만 따지죠. 전에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런 것이기를 믿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는 거죠. 알아, 슬프다. 네 호기심 때문에 너는, 네 호기심에 관해서 너는 다른 일곱 명과 똑같다. And though I loved you best of all, 널 가장 사랑했지만, your ending shall be as죠. 어수의 보호 없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치돼서. 이거는 그들의 끝이 무엇이었는데, 너의 끝은 as, 두번 넣으면 그거와 그거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런 거지. 죽을 준비를 하라. 이 불쌍한 여자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 여기서 S를 와서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A is to be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독서는 정신에 대해서 보호가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은 몸에 대해서 뭐뭐다. 아이 근데 왔으면 왔이 요 anything 위치니까 위치는 요로 들어갈 거고 anything은 요 자리를 채워주겠죠. 그래서 양쪽 제자리 찾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역해서 독서와 정신의 관계는 운동과 몸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S로 바꿔서도 돼요. 운동이 몸에 대해서 S, 몸모인 거하고 또 S, 독서가 몸모인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두번쓸수 있는 거죠. 뭐 똑같은 거예요. 자, 더 내려가 보죠. 더 내려가 보면 이제 뭐요 예문은 다 끝났는데요. 이걸 또 순서를 바꿔서 요 뒤에 쓸 거잖아요. 요 뒤에 요게 요거를 물론 지금 왓스인 거죠. 요걸 앞에 먼저 갖다 놔도 돼요. 이게 주절인 거죠. 운동이 몸에 대한 그런 게 독서가 마음에 하고 같은 관계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운동이 몸에 대한 그런 것은 그건 바로 정신에 대한 독서인 거야 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또 뭐뭐이듯이 so 마찬가지다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물론 so가 나오니까 도치를 많이 시키는 거죠. 뭐 다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독서는 정신을 위해서 뭐뭐를 한다. 운동은 몸을 위해서 뭐뭐를 한다. 그게 같다. 이게 맛인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경희대학교 옛날 문제죠.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근데 요거는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삽입하고 관련된 거. He is one of those men. 요거 콤마까지 쳐주시면 확실하게 삽입돼 있죠. 당연히 always do의 주격의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최선을 다한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연히 후가 답인 거죠. 뭐 뻔한 거죠. 예. He is one of those men. 근데 이거 내려가 보죠. 내려가 봐야 되겠는데. 이건 그냥 살짝 미리 갈게. 간단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요두 개의 문장을 합쳐보자는 건데, 좌우지간 그들은 이렇게 삽입쳐갖고 I am sure 대절을 이렇게 대절을 주절화 시키는 거죠. 요 부분을 대절을 주절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대절을 시키고 요건 삽입화 시킨 거죠. 콤마를 찍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He is one of those. 요거 오타가 났네요. Those M-E-N이죠? M-E-A-N은 아니고 M-E-A-N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콤마를 관계절 속에다가 요 앞에다 넣어도 되고요. 관계절 속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절로 연결하면서 요두 문장을 관계절로 연결하면서 그러면서 뭐한 거죠? 콤마 찍고 삽입 처리한 거죠. 그 여자는 아주 스위트한 여자다. 많은 고객들이 없으면 아쉬워하는, 그리워하는, 없으면 아쉬워하는 이런 거죠. 그래놓고 I'm sure를 그냥 넣어도 되는 거예요. 콤마 안 쳐도 되는 거예요. 꼭 콤마를 치는 건 아니고. is의 뭐죠? 주격관계사 보통은 있어야 되겠죠? 목적격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핵심 문법은 뭐냐? 관계사 뒤에 삽입절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런 거다 알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많이 나오니까. He is the person. 잔 세스 대절이잖아요. 그럼 여기 주어 자리잖아요. 여기가 주어 자리잖아요. 주어 자리가 있으면 요 세이 목적어 대절이잖아요. 대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면 안 돼요. 접속사 대뜰을 건너뛰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다문장처럼 이렇게 꼭 생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략을 하고 요긴 삽입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겠죠, 당연히. 물론 이거 콤마 찍을 수도 있지만요. Johnny send you a 메모를 보냈다. 쟈니 너에게 메모를 보내기를 희망한다. 메모하고 메모가 같죠? 연결해 보자는 거죠. I will read the memo. Perhaps. 이 뒤에가 목적어 흔적자리면 이 데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기서는 쓰면 틀린다 그랬는데요. 여기가 목적격 관계사예요. 주격 관계사고 이건 목적 관계사인 경우에 대수의 사용은 선택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이번에는 패시 희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메모가 보내지는 거죠. 이게 주어가 메모예요. 희망한다. 그러면 I will read죠. I will read the memo. 패시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는 거죠? 그러면 메모가 너에게 보내지는 거죠. 여기가 흔적 자리잖아요. 그 주어 자리가 흔적 자리예요. 그러면 that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생략해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삽입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단 이럴 때 옆이 관계사는 여기 삽입돼 있을 때는 관계사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삽입돼 있을 때는. 그게 목적격 관계사이든 주격 관계사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He is a man who know 나왔죠? 이 데트는 필히 생략하라 그랬잖아요. 주격 관계사에 쓰면 틀린다. 그런 거죠. 따라서 요 생략하는 순간 여긴 삽입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더보이로 할 차례인가요? 뭐, 할 차례가 자꾸 까먹는데. 요거 데트 쓰면 안 되죠. 요게 워스의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에 데트 나오면 반드시 접속사 데트는 생략하라는 거죠. 후도 되고 데트도 되고 생략한 것도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 삽입이 되는 순간 뭐죠? 절과 절을 구분하는 건 저절로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 관계사도 주격 관계사도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주격 관계사는 생략한다고 못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삽입이 돼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만 지금은 후문 안 되죠. 주어 자리니까. 자, the boy whom that 이거 삽입 처리됐죠? 아, 이건 그건 아니고 뒤에 to 부정사가 따르네요. to 부정사가 따르면 이거는 주어 정동사 나오고 이거 목적격 자리잖아요. 목적격이니까 whom 써야 되고요. whom 술자리에 that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이 whom을 쓰는 것이 맞대는 거예요. 간혹 whom 술자리에 who를 쓰기도 하지만 whom을 쓰는 게 보통이 되는 거죠. The man is the one. 국내 문제예요. 뭐 텍스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이게 who, that 이렇게 나오면요. that를 자꾸 답으로 안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틀렸다고까지는 잘안 하는데 고르기 문제에서 that와 who가 있으면 그래도 who를 해주라는 거예요. 삽입돼 있을 때는. 근데 삽입뿐만 아니라 모두 된다고 얘기했죠. 아, 생략되는 것도 되는데 왜 후가 데트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또 문장을 볼까요? 아, I'm a psychiatric. 여기 강세가 있죠. IC를 끝나니까 전에 강세가 나니까 psychiatric. 피는 발음 안될 거고요. 정신과 간호원이에요. You know she's fighting NHS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연결할 때 양태 부사절 처리할 수 있어요. You know를 아다시피 이렇게 하면 양태부사절로 처리하고 이거 쭉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또 관계절로 연결할 수가 있죠. 왜? she하고 여기 너스하고 같은 거니까. 아, 나네요. 그거 아니고 내가 저거죠. I'm psychiatric. 내가 그녀가 아니고 내가 정신과 간호사다. 근데 후로 연결을 하고 요거는 양태부사절 요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음에 아, 또 내려가야 되겠네요. 내려간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컴마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컴마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배우인데 아버지가 주장하기를 그의 아들을 꼬신 거죠. 딴 데로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간 거죠. 떨어진 C가 떨어진이고요. 듀스는 듀카레 끌고 가는 거죠. 딴 데로 아들을 딴 데로 딴 방으로 끌고 가는 그 여배우였죠. 따라서 이거 뭐죠? His father claims 다음에 데트는 안 써요. 데트는 생략해야죠. 그게 주격 관계사니까. 그다음에 바이어스에서 pushing back frontier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요 who we did not know죠.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요거 삽입된 거예요. 우리디난 노우니까. 근데 여기 정동사 나왔잖아요. 데트 쓰면 안 되죠. 노우 대절에 데트는 쓰면 안 되고요. 왜냐면 주격 관계사가 빠졌으니까 데트는 빡 지우고요. 다만 이럴 때 뭐를 생략하기도 한다. 여기 있는 주격 관계사, 데트나 뭐 위치겠죠. 프론티어니까. 요거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문장에 많이 나옵니다. 15년 전에 존재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론티어를 지금 바이오 과학이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감독관은 슈퍼바이저는 give the assignment 과제물을 to whoever, anyone who냐, anyone whomever냐 안 되죠. 여기 삽입된 거니까 여기 삽입된 거니까 that는 안쓸 거고요. 여기 흔적 자리 있죠. 흔적 자리는 주어 자리잖아요. 헤드의 주어 자리죠. 따라서 whoever를 써야 되겠죠. whomever는 안 되겠죠. 뭐 이해되실 거예요. The party, 그 당의, 이거 S가 있어야 될까요? 집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만났고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검색해서.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after what I get, 이거 삽입된 거예요. What I get, I get, was, 긴 토론이라고, 긴 토론이라고 했고, 데이도 받은 거 보니까 이게 집합적으로 쓰인 명사 같아요. 찾아볼게요. 아무튼, after long debate죠, 간단히 보면. 그들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아, 뭐, 만만치는 않고 길었는데, 이런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정도는 두 문제밖에 못 줬지만 이거 관계사 뒤에 삽입되는 거, 뭐 왜 삽입절로 처리되는지
저는 옛날에 그게 궁금했어요. 아, 이게 삽입절인데 왜 삽입절이냐? 어떻게 해서 이게 삽입절이고 삽입절이 아닌 걸 구분하느냐?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뭐죠? 이렇게 애수하고 보호관계사 왓과 애수의 상호관성 이런 것도 뭐 책에 나오지를 않아요. 전혀 뭐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뭐 그럴 때 간혹 S도 쓴다. 정도까지만 배웠는데 그 정도는 안 돼요. 더 자세하게 이 정도는 배우셔야 돼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